매년 8월 15일을 기해서 우리의 광복의 의미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이 나라의 민주화, 자유 이런 것을 같이 새기는 의미로 독립민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셨던 분들, 그분들의 족적을 남기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힘겹게 얻어낸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후세 우리들이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여섯 번째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섯 번 행사 중에를 하면서 28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독립운동 하시다가 여기서 바로 수감 생활을 하신 분들, 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모두 28분 모셨죠. 올해는 독립지사 두 분과 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 세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은 일제시대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또 조선 독립 청년당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는 세 분을 선정을 했는데, 함세호 신부님, 또 이부영 선생님, 이창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다 한 번만 여기 이 형무소에 오셨던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해서 여러 차례 형무소를 들랑달랑 하셨던 분들이죠. 그만큼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의 족적을 남기실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광복절은 70주년,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의 기쁨, 그러나 동시에 분단의 슬픔이 함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독립과 민주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저희는 독립인사와 민주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독립과 민주라고 하는 이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조국의 번영된 미래, 그리고 평화로운 조국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